안녕하세요. 교통공학 박사 양재호입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21번 고속도로에서 출구로 진출할 때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은 했습니다. 이렇게 쭉 와서 출구로 이제 빠져나갈 때 어떻게 빠져나가는가 하는 거예요. 한 번에 한 차로씩 변경해서 출구 쪽 차로로 이동한다. 그죠? 차로 변경, 변경, 변경 이렇게 가야지 한 번에 쭉 들어가면 위험합니다. 맞는 얘기고. 가급적 빠른 속도로 신속히 출구로 진출한다. 아니에요. 감속으로 해야 됩니다. 이제 빠져나갈 거니까. 나가면, 여기는 100km지만, 이쪽 빠져나가면은 80km, 60km 그러거든요. 속도를 충분히 줄여줘야 됩니다. 우측 차로에서 서행하는 차량이 있을 경우, 잠시 정차 후 출구로 진출한다. 정차를 하면 안 되죠? 지금 고속도로인데, 그죠? 서행은 해도 되지만, 정차, 갑자기 서는 거. 바퀴가 완전히 정지하는 거죠? 위험합니다. 옆 차로가 비어 있을 경우, 한 번에 여러 차로를 가로질러 출구를 진출한다. 한 번에 여러 차로 변경하면 위험합니다. 한 번에, 한 차로씩만 변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죠. 422번. 자동 변속기 차량이 오르막길에 주차를 할 경우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했습니다. 차를 주차를 시키는 거예요. 위로 이제 오르막길이 오르막길. 어떻게 주차를 해야 차가 뒤로 안 미끄러지겠는가 하는 거죠. 뭐 여기 고인목을 받치든가 뭐 이런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그런 게 없는 경우에는 DPRN 이렇게밖에 없죠. 물론 수동 변속기이면 여기다 1단을 걸어놓고 나오면 이제 차가 뒤로 안 밀리지만 자동 변속기는 그렇게 안 되죠.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기어를 P에 놓고 주차 브레이크를 당기는 거죠. 네. 왜 그러냐면 기어를 D에 넣은 상태로 브레이크를 당기고 싶겠죠. 근데 자동 변속기는 D를 넣고 브레이크를 당길 수가 없어요. 키가 빠지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후진 D, R 다 마찬가지예요. N을 넣고 주차 브레이크 당기는 건 차가 미끄러질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죠. 그래서 답은 2번 파킹에 넣고 주차 브레이크 당기는 겁니다. 423번 다음 중 지진이 발생했을 때 운전자의 조치로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것은 했습니다. 지진 발생했을 때 하면 안 되는 행동 뭐냐 하는 거죠. 운전 중이던 차의 속도를 높여서 신속히 그 지역을 통과한다. 지진이 발생하면요 속도를 높일 수가 없어요. 땅이 막 갈라지는데, 예, 막 갈라지죠. 속도 높이고 그러면 차가 거기서 빠지고 그러면 더 위험하죠. 예, 속도를 높여서 통과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예, 바람직하지 못한 거니까 1번이 답이겠네요. 차를 이용해서 이동이 불가능할 경우는 가장자리에 주차한 후에 대피를 해야죠. 그죠? 우측 가장자리로 붙이는 게 좋고요. 주차된 차는 이동이 될 경우를 대비해서 자동차 열쇠는 꽂아두고 대피를 합니다. 그죠? 나 아니라도 차를 딴 사람이 옮길 수 있게 해야죠. 라디오를 켜서 재난방송 집중을 해야겠죠. 지금 상황 파악을 해야 되니까요. 바람직하지 못한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요. 신속히 속도를 높여서 통과한다. 1번이 틀린 답이 되겠죠. 424번이요. 다음 중 강풍이나 돌풍 상황에서 가장 올바른 운전 방법 두 가지는 했습니다. 핸들을 꽉 잡고 차로 유지해야 되고요. 바람에 관계없이 속도를 높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무게 중심이 위로 상승하면서 차가 뒤집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위험하죠. 틀렸고. 표지판이나 신호등 가로수 부근에 주차하면 어떻게 돼요? 가로수가 쓰러지면서 차를 또 덮칠 수가 있죠. 차 파손되고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안 되고요. 산악지대나 다리 위, 터널 출입구에서는 강풍의 위험이 많으므로 주의를 한다. 그죠? 또 산과 산 사이 요런 데 바람 많이 불죠. 교량 다리 위에 요런 데 바람 많이 불고 터널의 출입구 요런 출입구 부분들에 또 바람이 많이 붑니다. 주의를 해야겠죠. 1번과 4번이 답이 되겠네요. 425번 자갈길 운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안전한 행동 두 가지는 했습니다. 여기 자갈길 이렇게 생긴데 타이어가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운전대를 최대한 느슨하게 한 손으로 잡으면 핸들이 막 이렇게 돌아가죠? 위험하고. 최대한 속도를 낮추는 게 중요합니다. 속도 높이면 타이어에 큰 손상이 갈 수가 있어요. 차체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속도를 줄여서 운전하는 것이 좋다. 그렇죠. 타이어 접지력이 떨어짐으로 서행하는 것이 좋다. 그렇죠. 이건 3번, 4번이 답이 되겠네요. 426번. 빗길에서 고속주행 중에 앞차가 정지하는 것을 보고 내 차가 급제동했을 때 발생하는 현상 두 가지는 했습니다. 첫 번째로 급제동 시에는 타이어와 노면의 마찰 저항이 커져서 미끄러지지 않는다? 틀렸죠. 마찰 저항이 떨어져서 미끄러지게 되죠. 틀렸고. 빗길에서는 마찰력이 저하되어 제동거리가 길어지죠. 맑은 날의 도로보다 비 오는 날의 도로가 훨씬 미끄럽죠. 당연한 얘기고. 빗길에서는 마찰 저항이 낮아서 미끄러지는 거리가 길어지죠. 또 건조한 노면에서보다 마찰력이 저하돼서 핸들 조작이 어려워진다. 휙휙 돌아가는 현상. 빙판길처럼 그런 현상이 벌어지죠. 이거 맞는 얘기예요. 빗길 고속주행 중에 일어날 수 있는 현상. 빗길에서는 마찰력이 저하되어 제동거리가 길어진다고. 건조한 노면에서보다 마찰력이 저하되어 핸들 조작이 어려워진다. 2번과 4번이 답이 되겠네요. 427번. 언덕길의 오르막 정상 부근에 접근 중이다. 안전한 운전 행동 두 가지는 했습니다. 언덕길에 오르막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차가. 요때 어떻게 운전을 해야 될까요? 하는 거예요. 내리막길 대비해서 미리 속도를 낮춰야 되죠. 이렇게 휙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오르막의 정상에서는 반드시 일시 정지한 후 출발한다. 여기서 갑자기 턱 쓰는 거예요. 그럼 뒤차들 와서 충격할 수도 있겠죠? 일시정지 아니고요. 앞 차량과의 거리를 넓히면 안전거리를 유지한다. 왜냐면 앞차가 괜찮게 가다가 갑자기 요 넘어서 여기쯤에 정지를 딱 하게 되면 나는 눈에 보이질 않죠, 이게.
그런 상태에서 내가 속도가 빨랐으면 피할 방법이 없어져요. 앞차 거리를 충분히 넓혀서 안전거리 유지해 주는 게 필요하겠죠. 전방의 도로 상황을 알수 없기 때문에 서행하며 주의 운전을 한다. 그죠? 요 너머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네. 천천히 서행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 맞는 얘기죠. 안전한 운전 행동 두 가지 찾으라고 했으니까요. 3번과 4번이 되겠습니다. 428번. 내리막길 주행 시에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는 했습니다. 네. 내리막길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고 있을 때. 기어 변속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풋브레이크만을 사용하여 내려간다. 그러면 풋브레이크 계속 밟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베이퍼럭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니고요.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주차 브레이크를 땡긴다? 이거 아니죠. 그러면 차 뒷바퀴가 잠기면서 차가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올라갈 때와 동일한 변속 기어를 사용하여 내려가는 것이 좋다. 그죠? 변속 기어, 엔진 브레이크, 저단 기어를 쓰란 얘기죠. 풋브레이크와 엔진 브레이크를 적절히 함께 사용하면서 내려간다. 그죠? 그래서 가급적인 풋브레이크를 적게 사용하는 기법을 쓰란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는. 네, 이것도 맞는 얘기죠. 두개 고르라고 했으니까요. 올라갈 때와 동일한 변속 기어를 사용하여 내려가라. 3번과 풋브레이크와 엔진 브레이크를 적절히 함께 사용하라.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29번. 장마철을 대비하여 특별히 점검해야 하는 것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장마철이요. 비 오는 날. 뭘 점검해야 될까요? 당연히 와이퍼 점검해야겠죠? 그리고 껌껌해질 수 있으니까 전조등 봐야 되고, 또 수막 현상 벌어질 수 있으니까 타이어도 봐야 되겠죠? 부동액은요, 냉각수가 얼지 않도록 하는 용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장마철은 덥고 습한 그런 계절에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딱히 장마철에 점검을 해줘야 될 그런 사항은 아니에요. 장마철 대비해서 특별 점검을 해야 될 것은 제일 먼저 해야 될건 와이퍼고, 그다음에 전조등 타이어 순으로 점검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430번. 포트홀, 도로에 움푹 패인 곳. 이거 보신 적 있죠? 다니시다가 보면 도로가 이렇게 푹푹 파여 있는 거본 적이 있으실 텐데, 그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했습니다. 이걸 포트홀이라고 불러요. 이거 주전자라는 뜻이거든요. 주전자 다가 이렇게 팍 찍어 놓은 것처럼 생겼다 해서 이 포트홀이라고 불러요. 요거 설명으로 맞는 거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1번. 포트홀은 여름철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만들어지기가 쉽다. 이거 맞네요. 왜 그러냐면 여기 포트홀이 빗물에 의해 지반이 약해지고 균열이 발생한 상태로 차량의 잦은 이동으로 아스팔트 표면이 떨어져 나가 도로에 구멍이 파이는 현상을 말해요. 이게 길이 이렇게 있으면 거기 아스팔트가 이렇게 포장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빗물이 이렇게 스며들면서 뜨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 상태를 이제 차가 밟고 지나가게 되면 팍 깨지는 거죠. 이게 떨어져 나가는 요 현상, 요게 이제 포트홀이에요. 맞는 얘기죠, 1번이. 그리고 포트홀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주행 속도를 낮춰야 되고요. 도로 표면 온도가 상승한 상태에서 횡단보도 부근에 대형 트럭 등이 급제동하면서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형 트럭만에 의해서 발생하는 건 아니고 모든 차량에 의해서 다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 횡단보도 부근에서만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또 도로가 마른 상태에서는 포트홀 확인이 쉬우므로 그 위를 그냥 통과하면 타이어 깨질 수도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맞는 것은 포트홀은 여름철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만들어지기 쉽다. 1번이 되겠습니다. 431번. 집중호우 시 안전한 운전 방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습니다. 집중호우, 막 비가 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떻게 하면 안전한가? 거리가 먼걸 찾아보래요. 차량의 전조등과 미등을 켜고 운전한다. 맞죠? 그래서 껌껌한 상태에서 다른 차들이 내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 히터를 내부 공기 순환 모드 상태로 작동한다. 이게 내부 공기 순환 모드거든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차 안에 김서림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냥 바깥은 차 같고, 차 안이 따뜻해지는 상태가 되면서 이 따뜻한 쪽으로 김서림 현상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외부 공기를 유입하는 외부 공기 유입 모드를 해줘야 바깥과 안쪽의 공기 온도 차가 떨어지게 되면서 김서림 현상이 없어집니다. 반드시 이 모드를 해줘야 돼요. 거리가 먼걸 찾아보라고 했으니까요. 내부 공기 순환 모드 상태로 작동하라는 2번이 틀린 얘기가 되는 거죠. 수막 현상 예방하기 위해서는 타이어 마모 정도를 확인해서 타이어 새 타이어로 교체해주고요. 빗길에서는 안전거리를 2배 이상 길게 확보한다. 그죠? 그래야 충분히 정지를 할 수가 있죠. 틀린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요. 히터를 내부 공기 순환 모드를 작동시킨다 했던 2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432번. 강풍 및 폭우를 동반한 태풍이 발생한 도로를 주행 중일 때 운전자의 조치 방법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 했습니다. 태풍이 불고 있어요. 어떻게 운전해야 될까요? 브레이크 성능이 현저히 감소하므로 앞차와의 거리를 평소보다 2배 이상 둔다. 맞죠? 강풍 및 폭우를 동반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비가 많이 내린다는 것은 그만큼 마찰력이 떨어진다는 얘기고, 정지거리가 길어지게 되니까 앞차와의 거리를 충분히 두는 게 좋죠. 2번 침수 지역을 지나갈 때는 중간에 멈추지 말고 그대로 통과하는 것이 좋다. 그죠? 왜냐면 침수 지역이라는 것은 차가 물이 넘친다는 얘기거든요. 차가 이제 잠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엔진에 무리도 갈수 있고 기동을 할 수가 없죠. 네. 이런 지역 지나갈 때는 멈추지 말고 그대로 차를 빨리 통과해 버리는 게 답이죠. 네. 주차할 때는 침수 위험이 높은 강변이나 하천 등의 장소를 피한다. 그죠? 그래야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가 있죠. 담벼락 옆이나 대형 간판 아래 주차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 담벼락이 무너져서 차량을 덮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태풍이 불 때는 주차를 거기다 하면 안 됩니다. 적절하지 못한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요.
4번이 답이 되겠네요.